진행년이에요. 여러분, 9월 1일부터 JLPT 접수 시즌이던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요? 지금 시작하면 합격 가능하다고 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 JLPT 합격자 수 1위 유하다요와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1대1로 선생님과 일본어 외화를 꾸준히 했었는데 졸업하고 취업 후에는 그만두다 보니까 일본 가서도 금방 회화 실력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때 20대 초에 학구열에 불탔던 제가 그리워서 일본어 공부도 다시 하면서 JLPT까지 따려고 하면 강제로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하다요? 이제 너만 믿는다?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대형 사이트 강의 말고 제가 유하다요를 선택한 이유, 30만 일본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강의도 재밌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알려줘서 단기 합격 가능하다고 해요. 사실 이 점이 가장 솔깃해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또 기초부터 JLPT 그리고 회화까지 유하다요의 1800강이 넘는 모든 강좌를 무제한 수강 가능해요. 2024년 신규 강의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JLPT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기출, 최신 경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강의가 업데이트되다 보니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인강이다 보니 대면이 아니어서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지식인이며 뭐 번거롭게 답을 찾아야 하는 점이 좀 망설여지긴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 1대1 케어로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하루 안에 답변을 줘서 독학하는 데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완전 꿀이죠. 제 주변에 이미 JLPT를 시험 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어 시험을 가장 망설이게 했던 게 한자가 제일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유하다요는 한자를 유독 재밌게 알려준다는 후기가 많아서 이 스토리텔링 암기법이라고 한자에 스토리를 붙여서 지루한 한자를 재밌게 외울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한자가 재밌어졌다는 후기가 많길래 저도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실물 교재도 함께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도 재밌게 유하다요와 함께 저랑 같이 JLPT 따보자고요. 지금 더보기와 댓글에서 자세한 설명과 구매 링크를 확인해보세요.